자, 그럼 이제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마무리 전략,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전략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전일 미국이 PPI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0.1%를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제 이어 상승폭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모두 강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4,100억 원어치, 선물 쪽에서 1조 1,000억 원어치 이상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 또한 좀 그거에 따라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특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강한 섹터를 살펴보면 반도체 섹터들이 강합니다. 뭐 이런 움직임들은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아시아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반면에 대만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보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반대급부로서 그동안에 좀 강하게 올라갔던 정책주들에 대한 종목들은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섹터 역시 좀 여러분들이 눌림 목자리를 이용해서 또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 주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승권은 유지하고 있으나 하락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가면서 투심 자체는 좀 지수의 상승폭만큼 따라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이 정도의 흐름들은 이쪽으로 나왔다가 다음 주에는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앞으로 지수는 추가적인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등락을 보이면서 안정권을 좀 찾아가고, 업종별 순환매들도 좀더 빠르게 잘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고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한주잘 마무리해보겠고요. 다음 주에 또 반도체를 포함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감사하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